안녕하세요. 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림책 만드는 작가와 편집 기획자가 그림책 소개를 빙자한 수다를 떠는 방송입니다. 각자 바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어서 월 2회 팟빵에 업로드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을 떠올리며 되도록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팟빵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하실 수 있고, 최근에 아이튠 팟캐스트에도 연결되었으니 많은 청취를 부탁드립니다. 팟빵과 페이스북에 첫 댓글을 써주시는 분께 그림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멤버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람다람 다람쥐입니다. 안녕하세요, 막말토끼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힘이 별로 없는 김공공입니다. 공공님 왜요? 힘들어. 주룩주룩. 죽구리느라. 간병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키워드 그림책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바로 빠밤. 효과음 빠밤. 소녀인데요. 아이디어는 제가 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림책 속 소녀들을 모아서 작게 전시를 열었던 기억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때 그렇게 모아보니까 좀 재밌었거든요. 오늘 소녀 키워드를 갖고 소개할 그림책은 이영진 작가님이 지으시고 느림보 출판사에서 나온 명예와 달에 그리고 윤석중 시의 이영경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창비에서 나온 넉점반, 백희나 작가가 지은 책 읽는 곰에서 나온 장수탕 선녀님, 유은실 작가가 쓰고 오승민 작가가 그림을 그린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온 나의 독산동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출간 순서대로 소개할 예정이라서 제가 스트레이트로 명예와 달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도 그림책의 구조에 관련된 설명을 할때 종종 제가 꺼내서 학생들한테 소개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그림책은 오른쪽 페이지를 넘기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고 방향성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도록 그림에 대한 연출을 하는 게 굉장히 상식적인 일인데, 이 이야기는 그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적으로 흘러가지만 이야기의 흐름 자체는 역방향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역순으로 가는 재미있는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명예와 달에는 이제 여자애들 이름인데요. 초등학교 다니는 달에가 휴일을 맞이해가지고 다른 애들은 뭐 부모님들이랑 놀이동산도 가고 놀러 다니고, 그런데 얘는 집에 병든 할머니가 있으시고 또 부모님이 할머니를 돌보느라 시간을 못 내서 달애랑 같이 어디 놀러를 못 가요. 달애는 그게 늘 이제 불만이 됐죠. 어린 애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고선 얘가 다른 애들은 다 놀러 간다는데 나도 놀이동산 가고 싶은데, 그러고선 그냥 입으로 뒤집어 쓰고 누워서 잠이 들어버려요. 근데 갑자기 달에 아직도 안 일어났니?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어서 깨보니까, 아유, 얼른 가야지. 어딜 가는데? 놀이공원. 정말? 딱 보니까 할머니가 멀쩡하게 가방을, 핑크색은 아니고 주황색 가방, 보온병 같은 거나, 이 가방은 뭐냐? 이거를 메고, 맨날 누워만 있는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있는 거예요. 좀 신기하긴 했지만, 얘는 뭐 그냥 신났죠. 그래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홍시를 들고 놀이동산에 놀러를 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달에는 뭐 지치고 조금 힘들고 뭐 이래서 할머니가 뭐 업어주기도 하고 같이 뭐 놀이 기구도 타고 하는 동안에 언뜻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가 좀 있다가 엄마 나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조금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언니처럼 보이기도 하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내 또래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 또래가 돼 있는 걸 보자마자 할머니가 할머니라고 하지 않고 내 이름을 명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는 명예라고 부르라고. 동급생이 돼가지고 놀이동산에서 신나게 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놀이터에서 또 놀고, 그러잖아. 한번 놀면 끝까지 막 놀아야 되잖아. 근데 노는 동안에 뭐 정글짐 같은데 올라가다 보니까 또 애기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달애가 애기가 된 명예를 업고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잠들어. 근데 깨보니까 자기 침대에서 깬 거야. 꿈이었던 거지. 엄마는, 아니, 여기 분명히 있었던 얼려놨던 홍시가 없네. 너 홍시 먹었니? 라고 얘기를 해.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게끔 키워드를 또 주고, 그게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애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잠든 할머니 옆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명애야, 가을이 오면
우리 또 놀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나요. 근데 왜 이제 가을이냐면은 정글짐에서 막 놀이터에서 놀면서 명예가 가을이 오면 울긋불긋 정말 예쁘겠다. 그래, 우리 그때 또 놀러 오자. 이러면서 둘이서 약간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할머니한테 귓속말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사실 이제 마지막 장면은 그렇지 못한 상황을 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둘이서 막 달려가다가 뒤따라오던 명예가 안 보이는 신으로 결말을 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할머니도 어린이였을 적이 있었을까?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거는 내가 어린이였을 때 할머니가 어린이였을 거라고는 절대 생각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못했어요 그거를. 이분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이분도 나와 같은 시절이 있었겠지? 이걸 모르다가 사실 그게 언뜻 생각이 난 건 20대 정도 됐을 때 할머니에게도 젊은 시절이 있었을 텐데 할머니한테도 어린 나이의 시절이 있었을 텐데 이게 되게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이제 들 때쯤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렇게 와닿지 못하고 가끔 할머니의 뭐 학창 시절의 사진을 봤을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닮았긴 했는데 뭔가 너무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서 엄마의 어린 시절을 보는 거는 좀 그렇게까지 멀리 안 느껴졌는데 할머니의 어린 시절은 엄청 이질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겪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 명예와 달해를 봤을 때 저도 읽어주면서도 왈칵할 때가 되게 많았고 왜냐면 내가 점점 이 나이에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고 그 참 이영진 작가님이 저는 아주 그림책을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이름을 워낙 유명하신 분이었고 거의 전집계 뭐 전집뿐만 아니죠. 단행본 전집을 오가면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셨었죠. 이영진 작가님의 이 연출력 특히 동적인 어떤 그 요소에 이 다래가 혼자 화가 나서 침대에 이렇게 이불을 싸매고 이렇게 엎어져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보통은 다 싸맨 다음에 그 이불 안을 보여준다던가 아니면 이불 겉에 표면에 이제 애가 웅크리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연출상. 근데 이영진 작가님의 이 특징에 맞게 착 이불이 이렇게 흩날리면서 이불이 이 사람을 덮치기 바로 직전에 약간 화가 난 그 아이의 딱 동세가 보이게끔 연출 해서 아 이분 정말 왜냐면 그렇게 그리려면 드로잉 실력이 진짜 좋아야 되거든요. 네 명예의 달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네 감사합니다. 예 넉점반 숨은 곰이 소개하겠습니다. 표지에 보면은 소녀가 호박인 것 같아요. 이게 동그란 호박을 쭉 잡아 끌면서 이렇게 뭔가 무심한 표정인데 볼이 엄청 통통하고 귀여운 소녀예요. 옆에 바둑이도 같이 있고. 그래서 펼치면은 이 소녀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딱 방향성을 가지고 그 간 곳이 어디냐면 가게예요. 그래서 가게에 가는데 그 가게 이름이 구복상이에요. 너무 구수하지 않아요? 몇 년대예요? 몇 년대? 예, 그러게 말해요. 이게 근데 보면은 요즘 아이들하고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주제가 소녀기도 하지만 이 소녀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지만 또 여기 시대적인 배경을 또 간과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막 그 아이스케이크 팔던 때니까 제가 봤을 때 한 60년대 이 정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여기 닭 팝니다. 그리고 옆에 닭장도 있어요. 가게에서 별걸 다 팔죠. 싹 들어가면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잡동사니를 놓고 라디오를 고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되게 만능인 것 같아요. 여기가 왠지 제 느낌으로는 구멍 가게 겸 전파사지 않을까. 할아버지가 막 이걸 고치는 걸 보면 그 애가 그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방하고 가게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그 방에서 이렇게 유리창이 이렇게 있어요. 문에. 그래서 거기로 이렇게 누가 손님이 오면 빼끔 내다보는데 소녀가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영감님 영감님 애가 할아버지도 아니고 영감님 영감님 엄마가 시방 몇 시냐고요. 오랜만에 연기 나왔네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넉점 반이다 하고 알려주셨겠죠. 그리고 가게 이제 전경이 보이는데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게 막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 꼭대기에 이거 되게 익숙한데 요즘 사람은 본 기억이 없을 거예요. 천장에 미원이 맞아. 봉지 이렇게 동그랗게 맞아. 매달려서 왜 그렇게 매달려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사다가 진짜 옛날에는 미원이 엄청 맛있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팍팍 넣어갖고 김치찌개 끓이고 필수품이었죠. 모든 음식에 다 넣어서 했는데 요즘에는 MSG가 공공의 적이라 이제 다들 배척하는데 사실 다 드시고 계세요. 외식하면 안 먹을 수가 없어. 아, 왜 딴 얘기만 계속해. 소녀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소녀가 그걸 듣고는 나와가지고서는 눈이 가는 대로 이제 움직이죠. 넉점반 하면서 그 닭한테 갔어요. 근데 여기서 소녀의 어떤 천진난만한 모습이 보여요. 분명히 미션은 있었건만. 미션은 잊어버리진 않는 게 다행이죠. 넉점반 하면서도 눈은 이제 딴 데로 가는 거죠. 사실 어른들은 그냥 목적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너무 익숙하다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애들은 안 그렇거든요. 닭이 어제의 닭과 오늘의 닭이 어떻게 똑같아요? 하는 행동이 다른데 열심히 구경하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마시는 거 보고 이 닭이 또 개미를 쪼로 막 가요. 그러면 얘도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를 봐요. 근데 개미들이 말른 지렁이를 뜯어먹으려고 막 하고 옮기고 있어요. 그러면 걔는 또 그걸 봐요. 넉점반 하면서. 근데 난 여기서 너무 신기한 게 있었는데 잠자리가 오더니 그 말른 지렁이를 휙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진짜 나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 잠자리가 그 말른 지렁이를 먹기도 하나? 원래 육식이기는 한데 그걸 뺏어갈 만큼 뭐 저기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뺏어가니까 얘는 또 눈이 잠자리한테 가겠죠? 잠자리를 따라 막 가니까 이 잠자리가 또 붕꽃에 앉아요. 넉점반 하면서 또 가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잠자리가 얘한테 잡히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붕꽃 가지고 놀아요. 우리 어렸을 때 소꿉장난의 주재료. 그치. 네, 그 붕꽃을 가지고 한참 놀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데이트하는 남녀가 양산 쓰고 샥 지나가는데 남학생들이 그거를 놓칠 리가 없잖아요. 사춘기 남학생들이 자전거 타면서 막 이러니까 또 얼굴이 빨개져갖고 가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 잘 드러나고 근데 충격적인 반전. 구복상해가 바로 집 옆이었다는 거. 그러면서 해가 다 저물어갖고 얘가 들어가서 시방 넉점 반이래요. 근데 방 안에는 저녁을 먹고 있는 형제들과 난 이 엄마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 표정 어쩜 이렇게 진짜 너무 잘 정말 그렸어. 간단하게 그렸지만 애가 그 말을 하는 게 너무 어이없어 하면서도 네가 그렇지 뭐 하는 표정인 거야 이렇게 섞여가지고 얘가 한두 번 이런 게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심드렁하게 쳐다보는 이 표정과 눈이 이렇게 딱 마주쳐서 같이 쳐다보는 이 아이의 모습. 아, 진짜 매력적이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다 이랬을 텐데. 그리고 저는 이영경 작가님이 그리신 다른 작품들도 많이 봤지만 워낙 잘 그리시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간단한 동시인데 거기에 정말 많은 그림으로 이 소녀의 그 천진난만함과 귀여움을 잘 표현하셔서 너무 좋고 이거랑 같이 원래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배틀북에 토니 로스가 그린 왜요? 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려나? 아무튼 그 책에서 엄청 좋아했어요. 네, 저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소녀가 있는데 늘 왜요라고 물어봐요. 아빠가 그걸 친절히 답해주다가 나중에는 머리를 감싸주면서 그냥 그런 거란다 그냥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어요. 근데 부모라면 이 감정을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얘가 근데 이 왜요라고 하는 이 최강의 무기로 세상을 구하죠. 세상을 구해요. 외계인이 와가지고서는 지구를 딱 내가 접수하겠다. 내가 지구를 뚫겠다. 그랬더니만 왜요? 얘가 왜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왜? 아니 그것은 뭐 우리 대장님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왜요? 그래서 지구를 구한다는 얘기인데 그 예. 여자아이의 그 질문충이구만. 그렇죠. 이렇게 공통점이 있잖아요. 호기심을 갖는 거. 그치.
뭐든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늘 새롭게 보고 호기심이 많은 거. 이런 게 어린아이의 소녀라고 딱 이렇게 한정짓기는 뭐하지만 그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보는 사람에게 막 너무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봤으면 좋겠는 게 이 아빠가 외요하는 그 아이를 대하는 것과 난주 죽었으면 얼마나 설명하는데 이렇게 엄마가 얘를 바라보는 늘 이렇게 호기심 많아서 딴 데로 도는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도 비교를 하면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20검이 두 권을 설명했네요. 감사합니다. 거기서 두 권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막 글이 뭐 인어공주도 가져오셨는데 좋았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소녀는 장수상 선녀님의 주인공 덕지입니다. 제가 이 소녀를 왜 좋아하냐면요. 저 어린 시절도 생각하지만 이렇게 착한 소녀가 없어 세상에. 세상에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녀야. 그래서 이 아이를 좋아합니다.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기가 착하다는 얘기네 결국. 덕지가 사는 동네에는 아주아주 오래된 목욕탕 장수탕이 있습니다. 큰 길가에 새로 생긴 스파랜드에는 불가마도 있고 얼음방도 있고 게임방도 있다는데 엄마는 오늘도 덕지와 함께 장수탕에 왔습니다. 왜 왔겠니? 사람이 없어. 나도 사람이 많은 거 싫어하거든. 딱 올 수밖에 없어. 그래도 덕지가 목욕탕에 와서 젤로 좋은 건 울지 않고 때리면 엄마가 보상으로 주시는 요구르트. 이 요구르트와 냉탕에서 신나게 헤엄치면 놀 수 있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엄마는 감기 걸린다고 잔소리를 하시지만 덕지는 퉁덩퉁덩 어푸어푸 신나게 물장구를 치며 놉니다. 한참을 놀고 있는데 뒤에 요상한 모습의 할머니가 앉아계십니다. 할머니는 덕지에게 자신은 날개옷을 잃어버린 선녀라고 소개하고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덕지는 알고 있지만 잘 듣습니다. 그리고 냉탕에서 더 신나게 노는 방법을 여러 개 알려주십니다. 폭포수 아래서 버티기, 바가지 타고 물장구치기, 탕 속에서 숨참기. 우와, 덕지는 냉탕의 신세계를 만났습니다. 한참을 논 후에 할머니는 얘야 저게 도대체 뭐냐며 능청스럽게 요구르트를 마시는 한 손님을 가리킵니다. 그것도 수줍게 참말로 먹고 싶은 얼굴을 하고 말이죠. 저건 요구르트요. 요구름? 그때 덕지는 결심을 하고 뜨거운 탕에 스스로 들어가 때를 불립니다. 숨이 막혔지만 참고 엄마가 빡빡 때를 밀 때도 눈물이 나는 걸 참아냅니다. 그리고 받아든 요구르트, 그 소중한 요구르트를 덕지는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그리고 선녀 할머니는 정말 저세상 표정으로 쪽쪽 요구르트를 맛있게 드십니다. 덕지는 다음에도 할머니랑 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냉탕에서 너무 오래 논 탓일까요? 심한 감기에 걸려버립니다. 감기에 걸려 해롱되고 있을 그때 어디선가 선녀 할머니가 쓱 나타납니다. 과연 선녀 할머니는 어디서 쓱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왜 나타나셨을까요? 덕지는 또다시 장수탕에서 선녀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른들에겐 어릴 적 향수를, 어린이에겐 상상력을. 아, 제가 가장 사랑하는 백희나 작가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 작가에 빛나는 신간 새로 찍은 책이네요. 네, 이 책도 마련했습니다. 장수탕 선녀님이었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베스트 스테디셀러 위주로 잘 나가는 게 좋아. 그 다음 소개할 책 최신간 그러나 시대는 우리가 소녀라는 테마를 정했는데 현대적인 소녀는 그나마 덕지가 제일 현대적인가? 네. 막 명예와 달에도 10년 전, 10년 넘었죠, 나온지. 명예와 달로 나온지. 2003년에 나왔어요. 네. 와, 20년 되가네. 그랬죠. 넉전반도 오래됐고 시대 배경은 뭐 5, 60년대죠. 지금 제가 소개할 나의 독산동은 비록 작년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이지만 시대 배경은 74년생인 작가분이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얘기니까 80년대 중반 얘기죠. 80년대 중반에 독산동 그때 막 공장이 막 즐비했던 그때 배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글은 유은실 작가가 썼고 그림은 오승민 작가가 그렸는데 유은실 작가의 자전적인 얘기라는 게 작가 소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 작가분 소개 먼저 하면 사당동에서 74년에 태어나셔서 서울 독산 초등학교로 아버지가 발령을 받아서 독산동으로 이사해서 거기서 20살까지 사셨대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좀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학교를 그만뒀고 근데 작가는 아빠가 원래 근무하셨던 독산초등학교에 입학을 한 거죠. 그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아마 1학년 같아요. 날마다 받아쓰기를 하는데 미음이랑 비읍이 자꾸 헷갈린다. 이게 첫 장면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1학년 때 뭐 요즘 애들 다 기영님도 다 배워서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애들이 있어요.
문장이라도 안 배우는 애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요즘은 조금 미리 그 문자 교육 덜 하자는 또 흐름도 있고 해서 1학년쯤 되면 배우기 시작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러는데요. 특히 올해 애들이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 몇 분 주변에 아는 부모 중에 일부러 문자 교육 안 시키고 학교 가면 학교 가서 어머. 배우게 하려고 기다렸다가 결국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가르치고 있어서 아니 그럼. 이럴 거면 작년에 가르쳤지 막 이러고 있는 그런 고충을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이 훌륭하신 교육자셨던 아버지는 틀려도 괜찮다라고 왜 틀렸는지 알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좋은 아버지셨어요. 여기서 아버지가 휠체어 타고 나오시네요. 아버지가 그 관절염 마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날은 받아쓰기 안 하고 객관식 삼지선다네요. 문제를 내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웃에 공장이 많으면 생활하기 어떨까? 이런 문제고요. 1번 매우 편리하다. 2번 조용하고 공기가 좋다. 3번 시끄러워 살기가 나쁘다. 정답은 뭘까요? 뭐 같아요? 정답은 이 주인공 은희는 1번이라고 썼어요. 매우 편리하다. 근데 선생님은 쫙 빨간 그 색연필로 틀렸다고 긋고 3번이 답이라고 시끄러워 살기가 나쁘다고 했는데 은희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1번 같은데요. 근데 선생님의 답은 아니야 공장이 많으면 시끄러워서 살기가 나쁘잖아 이 동네처럼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은희는 이제 지금 씩씩거리면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 표현 너무 좋아요. 옆모습인데 씩씩거리면서 집에 가는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근데 은희는 그게 납득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은희는 이 동네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알았다. 우리 동네가 시끄러워 살기 나쁘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은희는 이상하다. 이웃에 공장이 있으면 참 좋은데 얘는 뭐가 좋냐면은 이웃집 친구 엄마 아빠는 공장에서 일하다 바로 나와서 밥 주고 공장에서 일하다 또 나와서 숙제도 봐주고 또 뭐 누가 다치면 바로 또 공장에서 엄마 아빠 나와가지고 무릎 닦아주고 그리고 가끔가다 용돈 주시고 그리고 인형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눈 하나 빠지거나 뭐 그런 어설픈 인형 잘못 만든 인형들은 다 얘네들 차지라는 거예요. 옛날에 작가님이 사셨던 그 시절의 독산동에서는 공장을 둘러싼 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어서 애들은 뭐 신나게 막 뛰어다니고 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엄마 아빠한테 가서 용돈도 받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즐겁게 살았던 거죠. 근데 선생님이 공장은 나쁘다라고 얘기한 게 그래서 끝까지 납득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아빠랑 얘기를 했어요. 아빠 교과서도 틀릴 수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아빠는. 그랬더니 아빠가 넌 교과서가 틀린 것 같니? 응. 엄마 선생님도 모를 수 있어? 넌 선생님 모르는 것 같니? 선생님은 딴 동네에 사니까 우리 동네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동네가 왜 좋은지 엄마 아빠한테 막 얘기하니까 엄마가 우리 동네는 우리 은희가 잘 알지? 라고 얘기하면서 시험지를 상장 이런 것보다 더 앞에다 딱 끼워주신 거죠. 파일에다가.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동네는 우리 은희가 잘 알지. 그거를 이 작가가 실제로 겪은 경험이고 어른이 된 지금까지 아마도 그 파일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 이렇게 그림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유윤실 작가님 만국기 소년 뭐 나의 린드겐 선생님 이런 동화도 되게 재밌게 쓰시고 그랬는데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또 표현도 너무 좋아가지고 글 자체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 교과서나 선생님이 늘 답이지만 않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한다는 면에서도 되게 좋았고 우리 집 아이도 굉장히 고지식한 타입이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싶었어요. 걔는 굉장히 고지식하거든요. 학교에서 하란 건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건 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라고 막 아니 엄마가 몰라서 그런 거야. 어린 시절에 고지식했던 나와 아이를 보면서 이 책을 좀 많이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해줘서 그리고 오승민 선생님의 그림도 이 캐릭터를 표현하는 굉장히 되게 어두운 톤인데 따뜻하고 그 아이의 그 심리나 뭐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표정 하나하나에 잘 담아내시기도 했고 그래서 좋아가지고 많이 추천하고 다닌 책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대부분 좀 선생님을 많이 믿고 따르는 시기가 있어야 그게 또 아니라는 것도 나중에 조금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근데 저 때 70몇 년생이래요? 3년? 4년생? 14년생. 그 때쯤 초등학교 가면 이상한 거 많이 호구조사 많이 했어요. 저런 이상한 거. 맞아. 텔레비전 있는 사람. 나 민망했던 게 많았어. 자동차 있는 사람에게 손 닿는 너 없어. 테레비 카라 없어. 다 없어.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나네. 아 그런 것도 조사했었어? 네. 없었나요? 어머 같은 시간 아니야. 아니 근데 왜냐하면 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녔던 곳이 진짜
오전 오후반 해서 내가 90몇 번이었어. 한반에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렇겠다. 거의 한 7, 80%가 이제 안 좋은 상황에 놓여있는 아이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조사를 한다라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렸을 때 생각을 할 때 아빠 직업난? 그다음에 맞아. 뭐, 그런 거 아빠 엄마 가족 관계 이렇게 쓰는 학교 게... 어디까지 졸업했는지 학력 그래 학력 쓰라고 모르는데 막 썼을 때 막 근데 그때 막 초등학교 졸업 이렇게 흔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쓰면서 막 부끄러워하는 친구들도 많고 막 그랬었지. 맞아. 그랬던 그 시절이 좀 생각이 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되게 중학교 정도까지는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얘기에 굉장히 귀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깨졌다기보다 아 정말 사람은 그냥 사람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진짜 그날따라 화학선생님 시간에 화학선생님이면 또 수업이 그렇게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드시고 되게 땅땅하신 선생님이었어. 깐깐하시고. 그러니까 애들이 잡담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잘못했지. 잡담을 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귀 기울이 듣지 않고 딴짓을 계속 했던 거야. 그때는 여의도 여자 고등학교 다녔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신 나머지 니들이 말이야 어 괜찮은 중산층 동네에 살면서 30평 아파트에서 살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 이렇게 버르장 머리 없이 수업 시간에 떠돌고 말이야 막 쩌쩌 막 이제 요새 애들은 앞뒤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막 엄청 화를 내신 거야. 근데 그 얘기에 30평 아파트에 사는 니들은 정말 버르장 머리가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나 너무 웃겼던 게 고등학교 1학년에서 깜짝 놀랐거든. 아니 뭐 저렇게까지 말씀하실 일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 떠드는 거 잘못한 건데. 선생님 좀 오바했네. 과하다라는 생각을 자격지심 있었나 봐. 근데 우리도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남 애들 막 이런 얘기 그런 하잖아요. 그런 거랑 그러니까 같은 거지. 그런 걸 무심결에 애들한테 드러내버린 건 근데 잘못한 거지. 근데 그게 교단 위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입장에서 되게 공식화된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근데 어떤 애가? 어떤 아이가 손 탁 들었어요. 근데 너 뭐야? 딱 그런 거지.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저는 24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여의도에 아파트가 평수가 되게 다양했거든. 그랬겠다. 훨씬 더 낮은 그 10평대 아파트도 있었고 그 얘기를 했던 선생님 뭐예요? 그냥 말문이 막히셨던 거야. 와와와 이거야. 그러더니 그냥 너무 실수를 느끼셨으면 다행이고. 되게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주섬주섬 들고 나가셨어. 실수했다 생각은 했나 보다. 그게 뭐 본인이 실수도 실수지만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괴감 느끼셨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얘도 너무 단순하게 받아치긴 했는데 24평에 살고 있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아 진짜 웃긴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때도 사실 모르는 건 아니었거든. 왜냐면 강남이 막 뜨고 있을 때였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할 때 뭐 중구나 이런 쪽에서 되게 잘 사는 집 애들 있잖아. 리라 초등학교 막 다니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하고 경복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애들 뭐 그 다음에 언급되는 애들이 다 여의도 애들이었거든. 신흥 뭐 이런 막 이런 식으로 지금의 홍대 아니에요? 약간 방송 쪽에서 종사하는 문화예술계와 뭐 이런 사람들의 이런 홍대? 그러니까 지금 홍대가 약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느낌이잖아요. 아니야. 그거랑 또 달랐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사업가들 있지. 사업가들이랑 하긴 금융이나 막 그런 쪽 많으니까. 왜냐면 거기 국회의사당 있고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진짜 끝발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 뭐 겉은 그냥 학교 다닐 때 대형 버스 회사 뭐 집에 아이들 뭐 그런 게 약간 뭐 공장도 되게 큰 공장. 근데 이제 경제 개발 할 때 같이 이렇게 부흥하셨던 분들이라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뭐 전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는데 그때는 막 그런 갑자기 부자가 된 뭐 약간 졸부 졸부까지는 아니었고 그래도 약간 자수성가의 느낌이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강남이 뜨면서 이제 강남이 졸부의 개념을 가져간 거지. 강북에 살러 나로서는 짧게 없네.
아니, 나 저거 보면서 되게 느꼈던 게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오잖아. 그거 있잖아요. 저 진짜 지금까지도 그 선생님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학교 문제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우리 이제 신호등 건널 때 무슨 색 불에 건너야 되나.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파란색하고 초록색을 이렇게 합쳐서 그냥 푸른색이라고 하잖아요. 그 옛날에 푸른불에 건너라 그랬잖아요. 내가 봤을 땐 분명히 초록불이거든요. 초록불 썼는데 틀렸어요. 내가 따지지 선생님 왜 제 눈에는 초록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틀렸어요? 그랬더니 교과서에 푸른불이라고 써있잖아. 답답해. 그래서 틀렸어. 안 막혔네. 그런데 은근히 그런 선생님도 되게 많아. 그래갖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막 다 올백 맞았는데 그거 하나 틀려서 남는 게 아니고 내 어린 눈에 너무 부당했던 거야. 초록불을 초록불이라고 하는데 왜 틀린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파란불이라고 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푸른 거 아니고 파란불이었구나. 예, 예. 그러니까 왜 그게 파란불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념의 초록색과 파란색을 혼용해서 썼다는 그런 설명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채 외워야 되는 그게 막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특히 이제 엄마가 되고 나서는 최대한 애한테 그건 이래서 이런 거야를 설명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내가 어렸을 때 횡단보도 건널 때 왜 손을 드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 어른들은 안 들면서 왜 애들한테 들라고 하지 근데 그게 이제 어른 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안 보이지 키가, 안 보이니까 근데 그거를 뭘 내가 뭐 맹해서 몰랐나 왜 그런 걸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지 막 이런 억울함이 들더라고 전 독산도 저 책 보니까 공장지대잖아요 저희 강북 공장지대는 아니라도 간의 수공업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우리 옆에 새빵산 아저씨가 삐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납대물을 하는 삐이야 근데 그 납대물 이제 뜨거운 물에 봉이 있어 기다란 봉을 막 지져 그럼 걔가 녹으면서 납땜이 되는 그렇지.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한 시간이면 두 시간이면 너무 재밌는 거야 빠져들어 맨날 언니랑 나랑 그 아저씨 문 열고 납땜하고 있으면 거기서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쳐다봐 너무 재밌어 나는 젓가락 우리 아랫집에서 나무젓가락 포장하는 일을 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젓가락이 쫙 놓여있으면 종이가 이렇게 탁 넘어와서 이렇게 착 접착하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그거를 직접 이제 납품하러 다니셨던 분인데 그분이 나하고 내 동생을 되게 귀여워했거든. 우리 이제 윗집에 살고 그 아랫집에 사셨는데 그 아저씨 따라가지고 중화요리집에 그 젓가락 납품하러 갈 때 그 오토바이 같이 타고 나는 그 앞에 이렇게 얹혀서 되게 위험한 건데 사실은 엄청 그때 좋았었어. 얘 이뻐해 주시고 막 이래서 그때는 간의 수공업이 전국에 다 퍼져 있었어서 저는 이제 지방의 아파트 단지 이런 데 살았는데 한 번씩 돌아요. 뜨개질, 구슬깨기, 봉투 붙이기. 그래서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쫙 누가 일거리를 들고. 딱 보잖아. 아파트에 놀이터 옆에 정자의 어머님들 모여가지고 일거리 자식 욕 내지 자식 자라가면서 봉투를 붙이던.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학교에서도 많이 맞고 맞아요. 아까 보니까 여기 나무걸상 있잖아. 그 위에 이게 지금 하나씩 앉게끔 돼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 두 개가 같이 붙어있는 그 초록색으로 방수 페인트가 이렇게 돼 있었던 코팅한 거지 한마디로 한번 책상 위를 그렇게 했던 게 코팅이 다 벗겨진 그 나무 까실까실하게 있는 그런 상태의 그 나무걸상 책상도 많이 썼었거든. 저 걸상 생각나. 아우 저 의자 저거 나무 의자 엄청 무거웠어. 꼭 누가 거짓말하면 선생님 다 눈 감고 저거 들고 올라. 맞아. 엄청 무거워 저거. 웃겨가지고 막 갑자기 화나. 너무 생각나. 아니 그리고 몇 명이 떠들면 몇 명만 혼내는 게 아니라 단체 기합 진짜. 단체 기합 해가지고 한 시간 야만스러운 시대. 요즘 같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야. 아니 그러다가. 1학년 때서부터 4학년 때까지 전학을 딱 한 번 갔었는데 그 두 학교가 전부 다 그 복도서부터 교실 바닥 전부 다 나무로 돼 있어서 나무 닦고 나무 걸상 나무 책상 뭐 다 페인트 벗겨지고 막 까실까실해서 맨날 손 찔리고 막 이랬었잖아. 그 여유로 딱 전학을 갔는데 그 프레임이 스테인리스로 돼 있는 거 있잖아. 그리고 그 위에 나무가 네.
약간 합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 가벼운 그리고 책상 밑에 그 사물함처럼 이렇게 뭐 네네. 집어넣게 돼 있는 데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난 그게 중학교 때 있었는데. 나도 중학교 때네. 좋은데 사.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이제 여의도 같은 그런 학교가 시범 학교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재료들을 먼저 들여와서 이제 쓰게끔 해보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전국 유통시키고 뭐 이런 것 같아. 저는 지방이라. 경험을 해본 적이. 아, 근데 나이가 좀 차이가 있잖아. 그래도 원래 서울하고 지방하고 그런 인프라가 막 10년씩 차이가 나요. 이야, 10년이나. 어쩌면 제가 더 여러분보다 더 안 좋은 상태. 나 중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입학식 때 교장 선생님이 연설을 하는데 제가 2회였거든요. 근데 난 그 입학식에 그 얘기가 왜 나온지 이해가 안 됐어. 우리는 이제 새로 지어서 화장실이 수세식이고 부럽다.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지 그 당시에는. 그 고마움을 모른다. 엄청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벙쪄가지고 헐 막 이런 전화 왔던 기억이 나. 고마워야 되는 일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파트 단지가 이제 생긴 지 주공아파트 막 대단지 그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초등학교를 늦게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멀리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 때 생겨가지고 다 이사를 왔는데 그 새로 생긴 초등학교가 뭐였는지 알아요? 고등학교를 개조해서 만든 거야. 우와, 아 진짜? 새로 열었는데 완전 우와. 시설 막 힘들었겠다. 고등학교를 새로 지어서 보내고 고등학교 좀 넓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랬어요. 책상이나 그것도 다 옛날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 고등학생 애들, 몸에 근데 그러니까. 애들 거를 해오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낡은 거였어요. 어디서 그럼 그걸 가져온 거야 대체? 그러게 말이에요. 별꼴이야 진짜.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주제와 상관없이 학교 얘기만 계속하면 추억 소환 옛날 아까 독산동 때문에 사실 근데 뭐 그때 당시에 근데 나는 소녀로서 살기는 너무 힘들었던 시대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여자아이들은 남자애들보다 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때는 진짜 나도 못 볼 거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 너무 다행스럽게 잘 살아남은 것 같은 느낌? 맞아. 요즘 이번에 나다움을 찾는 어린이 책 올해 목록이 발표됐거든요. 뭔가 좀 성평등한 그런 가치를 담은 어린이 책, 그림책부터 뭐 이렇게 청소년까지는 아니고 한 6학년 정도 볼 수 있는 책까지. 그래서 이번에 소녀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좀 아, 독산동도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래도 가장 조금 뭔가 모델이 될 만한 게 좀 진취적인 여자아이 주인공이 나오는 그런 책을 선정을 해볼까 하고 봤는데 그런 게 별로 생각보다 많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른 책을 보니까 굉장히 다 회고책 옛날 취향 회고책이야. 그런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여자아이가 독산동의 은이나 장수탕의 우리 덕지나 덕지. 다 사랑스러운 여자인 한데 뭐 막 약간 요즘 현대적인 개념의 이렇게 막 진취적인 뭐 그런 주인공은 또 아니라서 그게 조금 아 데이비 리즈나 이너 소녀를 소개시켜 줬어야 되는데 엄청 진취적인 소녀였는데 아 또 극적으로 변화하는 그 이너 소녀 되게 좋았어요 진짜. 어쨌든 소녀라는 말에 우리도 약간 선입견이 있었을지도 몰라. 귀엽고 예쁘고 되게 저는 소녀라는 사랑스러운. 말을 가급적이면 뭐 번역하거나 어린이책 만들 때도 안 쓰고 여자아이라는 그 왠지 소녀라는 말에 씌워진 그 느낌이 전통적인 그런 느낌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근데 느낌상 그런 뭐 가녀리고 뭔가 순수하고 그런 느낌이 강해서 가급적이면 여자아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긴 하는데 소녀의 뭐 이미지가 변하면 되는 거긴 하니까. 근데 어렸을 때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렸을 때 그 소공녀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었어. 소년 대 소공녀잖아. 일본식 그 한자를 그대로 보니까. 아 그런 거야? 네. 그 이야기가 뭔가 그 여성스러움에 대한 약간 단아하고 이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헤쳐나가는 듯한 캔디의 이미지와 되게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합체돼 있는 그런 감성이 아직도 되게 많이 살아있는 것 같아. 그거 되게 많이 읽었어.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정도 돼서야 빨간 머리 앤 같은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전에는 교육받았던 거에 이제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공공님 아니었을까? 자신이 그런 캐릭터는 아니면서. 나? 빨간 머리 앤 쪽이 가까운데. 오. 아, 좀, 우리 엄마 말로는 되게 못됐고 되게 제멋
대로에 집착하는 것도 없고 그런 소녀가 없네. 그러니까 소녀라기보다는 그 짐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되게 당신은 되게 예쁘게 애를 낳았다라고 늘 지금까지도 자부심을 갖고 계시거든. 나는 내 딸을 너무 이쁘게 낳았어. 근데 내 딸이 이상해. 내 딸이 이상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요즘 말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 말도 흘러갔지만 알파걸. 그런 딸이었잖아. 근데 이제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그 알파걸이란 개념도 없었고 그냥 곱고 다소곳하고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지. 아무 생각이 그냥 뭐 그냥 그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막 좋아했다 싫어했다 좋아했다 싫어했다 뭐 했던 그런 시절만 살아있는 소녀라기보다 짐승에 가까운 생활을 했었던 거지. 근데 난 되게 좋았던 게 그 엄마의 관심에서 좀 벗어날 때에는 산이나 들로 신나게 쏘다니고 왜 내가 이상 했냐면 엄마가 저녁 먹을 때까지 5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돼. 해 떨어지기 전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 근데 나는 좀 좋다. 이게 즐겁잖아. 그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러면 해가 져서 7시 넘어서 이제 집에 가는 거야. 깜깜할 때. 그러면 반드시 두드려 맞았거든. 저기 넉전반에 뒷 얘기가 안 나왔지만 뒤에 두드려 맞는 거야. 밥도 못 먹고. 등짝 스매싱 당하는 거야? 나중에는 엄마가 어렸을 때 이게 체구가 작을 때는 쥐어 박 좀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리고 뭐 이러셨는데 이게 좀 초등학교 중학년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러우셨나 봐. 계속 벌을 주는 거야. 그것도 조금 야 우리 엄마랑 우리 엄마 작년에 입원하셨을 땐가 그때 막 오랜만에 옛날 얘기를 하면서 처음 알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언니가 대학에 가서 술을 먹고 들어왔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약간 취해가지고 이러고 들어왔을 때 엄마가 엄청 때렸대요. 진짜 쥐어팼대요. 그 이유가 그냥 진짜 전통적인 저렇게 딸이 완전 인생 망가지는 걸로 생각한 거야. 술 좀 먹고 지금 이러잖아. 근데 엄마도 완전 알고 보면 또 그 틀에 박힌 그냥 다소곳하게 살던 사람이어가지고 아닌 것 같으면서도 또 그 개념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 언니가 대학 1학년 다니는 내내 언니는 계속 술을 먹고 엄마를 계속 때리고 근데 이제 저는 확 집을 나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아예 그리고 1차로 이제 언니랑 이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걸 안 경험했는데 왜 나도 나 대학교 1학년 때도 술 마시고 그 교직 편집위원회인가? 외박을 했어. 근데 난 떨어져 있었잖아. 근데 우리 하숙집 아줌마가 일로 바친 거야. 저런. 그 바로 소환당해가지고 나 아버지한테 뺨 맞았어. 그니까 옛날에는 진짜 그랬었어. 그래. 90년이었는데 밖에 자고 오는 건 좀 그래 많아. 90년도 우리도 비슷하잖아. 나이 났었지. 진짜 맞아. 그래서 아버지가 뭐 그딴 식으로 다닐 거면은 뭐 하지 말라고. 교직 편집위원회 뭐 절대 안 된다. 그 데모하는 애들 뭐 이런 데가 절대 안 된다. 그건 참 신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작가가 돼서 글을 쓰거나 뭐 한다라는 건 되게 부담스럽지만 뭔가가 그런 문이 이렇게 글자가 달린 것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든다라는 거에 되게 재미있게 느꼈던 거야.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도 무슨 동아리를 들어갈까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건 사실 연극 동아리였어. 연극 동아리에 갔는데 무대가 너무 시꺼멓고 막 사람들이 조금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여긴 위험하다. 근데 교지 편집위원회는 1년에 하나의 그 교지를 내기 위해서 취재하고 뭐 해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그 시험 봐서 들어갔거든 거기는. 시험을 봐서 그걸 들어간 거야. 그래서 됐거든. 그리고 되면 아마 학교에서도 지원금이 나오던가 그래. 근데 아버지한테 단박에 뺨 맞고 바로 그만둔다고 얘기했을 때 선배들이 되게 황당해 했었어. 근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어린 마음. 너무 건전해. 난 남자가 많다고 해서 컴퓨터 거기 들어갔는데 서클에. 갔더니 깜짝 놀랐네. 왜? 정말 남자가 많았어요? 오타쿠 같은 애들이. 우르르 있더라. 깜짝 놀랐어. 씻지도 않은 체크무늬 남방이고 정말 컴퓨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다 어디 간 거야 했더니 뭐 그런 애들은 레저부에 들어갔대. 다 뭐 스킬부에 들어간다든지 몰랐네. 컴퓨터 그러면 2학년 때 바꾸면 안 돼? 간뒀어. 저 넉전반 저 그림 그 소녀전 할 때 같이 전시를 했었어요. 이현경 선생님한테 좀 부탁드려가지고 저거 복제를 해서 지금도 그림 가지고 있어. 계약을 했었어. 이현경 선생님이랑. 그래서 그림 몇 점을 창비로부터 그림을 샀어. 원화를? 데이터.
데이터를 팔았거든. 그래서 창비한테 준치가시랑 그때 당시에 넉점반이랑 해서 작가한테 이렇게 위임을 좀 받았다. 그래서 데이터를 사겠다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서 몇 점을 했었는데 많이 못 팔았지. 지금도 뭐 사실 계약서는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내가 전시를 안 하니까 언젠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대로 복제 상태로 남겨놓기는 했었는데 저 장면 지금 저 잠자리 이렇게 따라가서 길 가는 장면도 복제가 되어 있고 그럼 저걸 프린트해서 프린트를 해서 고해상 프린트를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제 사인을 받았지. 그래서 카운팅에서 리미티드로 판매를 이제 하려고 했던 거였어. 그래서 실제로 몇 점 판매했는데 생각보다 판매를 많이 안 했고 오히려 그 그림 전시를 하면서 책을 많이 팔았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림 사기 한 점을 사기는 되게 부담스럽고 책을 사기는 되게 좋아서 근데 내 저 책을 되게 많이 사람들한테 그때 소개를 해줬었거든. 근데 넉점반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70% 진짜? 이상이었어.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언뜻 떠올리지를 못해. 봐야지 알지. 나도 애한테 읽어줄 때 애가 이해 못한 게 넉점반이란 말도 이해를 못했지만 왜 시계를 보러 옆집에 가? 맞아. 시계가 옛날엔 정말 괜데 요즘에는 엄청 싸잖아. 시계 막 1,000원짜리 막. 진짜 엄청. 걔는 시계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왜 시계를 보러 옆집에 가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진짜 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랬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 저 책은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제 요새랑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사실 내용을 조금 이제 의미를 알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책인데 언어적으로 지금 시방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 맞아. 그래서 나 그 퀴즈로 나온 것도 봤어. 그 시방이라는 말을. 원래 한자어인데 사투리 같잖아요. 그치. 시방 몇 시요? 뭐 이렇게. 근데 약간 이거 나왔을 때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도 되게 좋아하지만 이게 어린이한테 좋을까 아니면 약간 어른들이 좋아하는 어린이의 순수성 그런 면에서 좋은 걸까? 근데 사실은 후자가 아닐까. 맞아. 어른을 위한. 근데 저 연출이 이제 시 그림책이 되게 어렵잖아. 네. 사실 엄청 어려워. 네. 시가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대부분 생각을 할 때 언어도 되게 짧고 거기에서 그려내고 있는 부분이 다 있으니까 나는 그것만 구현해주면 돼. 그래서 되게 쉬워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 시 그림책에 대해서.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시에서 이미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그쵸? 뭔가 내가 그거를 더 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한병호 선생님 이미 당신이 생각할 때 시그림 우리나라에서 나온 시그림책 중에 가장 잘된 책이 넉점반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저도 제일 좋았어요. 이 시리즈 중에서 제일 좋았고. 근데 그 동선이라던가 시대상이라던가 되게 말은 안 없지만 그 연출이 이 시에서 얘기하고자 하려고 하는 부분의 연출을 되게 많이 잘 붙이셔서 그 고등학생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 휘파람 부는 것 같은 대학생 연애하는 에이. 거를 막 놀리거나 이 아이가 이렇게 관심사를 쫓아가는 그 장면 진짜 위트가 있지. 근데 나는 이게 분명히 미원 있고 막 이런 거를 저 원기소 뭐 이런 거 있을 에이. 때 보면 50년대 말 최소한 빨라도 50년대 말 60년대 초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 네네. 근데 저 애 옷 입고 있는 거나 저 이렇게 연애하고 있는 저 양산 쓰고 한복 입고 저렇게 개화기 때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생복이 저렇게 다 나오는 섞여져 게 섞여져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나는 근데 조금 저거는 약간 안 맞지 않나? 저건 완전 일제강점기 아니야? 그렇지는 않을걸? 저 교복 같은 대학생들도 교복 입고 이런 게 좀 늦게까지 있었을걸요? 50, 60년대까지? 그랬을 것 같은데. 왜 최근에도 저기 하루거리도 그런 문제 가지고 그때 막 얘기했었던 거죠. 복식이나 이런 부분, 머리 아, 스타일이나. 근데 아마 그게 되게 오래 섞여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아까도 보면서 이게 일제 땐가 아니면 해방운가 막 헷갈렸는데 그때 다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계신을 보면 그 원기소는 분명히 58년도에 처음 나왔대. 오! 그러면 그 포스터가 붙었잖아. 그러면 약간 이게 선전하려고 붙여놨을 거니까 그치.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가 그치. 맞네요. 이거 만들 때 그런 거 엄청 따지면서 만들던 시기이기 때문에 저 복식이나 이런 거를 그냥
예쁘다고 그리신 건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게 창비의 우리시 그림책 시리즈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아니, 근데 나는 사실 시 그림책이라고 했을 때 정말 대표적이고 15권의 책을 15년에 걸쳐서 시리즈로 나온 사실 우리나라 출판계에선 전대미문의 나는 시리즈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좀 일반 독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 또 그림책을 막 좋아하신다고 하는 매니아층에서도 잘 모르시더라고. 세상에. 그래서 그 조금 많이 아쉬웠던. 그러니까 이영경 선생님이 참 캐릭터를 잘 만들어내시는데 그런 캐릭터 연출도 되게 좋으셨던 그런 책인 것 같아. 눈매가 선생님 닮은 것 같아. 맞아. 똑같아. 선생님이 그린 그림들은 되게 비슷해. 오히려 네. 이 장수탕 선녀님이나 이거 이 저기 백희나 작가가 그려내는 게 자기랑 하나도 안 닮았어. 맞아요. 맞아요. 자기랑 닮은 게 없어. 예쁘게 생기셨는데. 도시미녀야, 도시미녀. 그러니까. 근데 이영경 선생님은 그림은 똑같아. 족족이 볼 때마다 다 이영경 선생님 모습이 이렇게 묻어나 있어서 나른한 느낌. 이거 나올 때 엄마 마중이 그 비슷한 때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아, 이 여자의 캐릭터, 남자의 캐릭터, 물론 엄마 마중은 더 전이겠죠, 시대상? 둘 다 너무 사랑스럽고 정서적으로 좀 차이는 있지만 내가 엄마... 진짜 좀 황금기긴 했지, 이런. 엄마 마중은 네. 진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역대급 연출이라고 생각해. 역전반도 되게 좋긴 하지만 그 엄마 마중에서 보여주는 시간의 흐름과 그 아이의 기다림에 대한 그 느낌은 진짜. 와 진짜 역대급이야. 그 아이의 빨간 콜 보면 가슴 찡해. 거기까지 이렇게 쫙 몰고 가게끔 맞아요. 시각적 연출을 하고 나는 그 시간과 시간 사이에 그 아이가 느끼는 지루함이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열차와 함께 표현됐을 때 그 그림들이 너무 좋아서 나무 한 그루가 크게 나오기도 하고 바닷속을 유영하는 전차의 느낌도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거든. 근데 진짜 대단한 시그림책이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그게 원래 나왔던 소년 한길인가? 거기에서 이제 절판이 되고 보림에서 다시 개정판이 나온 것 같아요. 걔는 시는 아니죠? 시지. 그래요? 시였어요? 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시 아니야. 몰랐어요. 단편 소설 아니야? 단편이야, 단편. 그 단편 소설을 그럼 그렇게 줄여놓은 거야? 아니, 원래가 짧아. 진짜 아주 짧은 단편인 거야. 그래? 응. 그걸 어떻게 단편이라고 할 수 있지? 아, 정말? 그때 그런 진짜 짤막한 몇 줄 안 되는 그런 동화들이 많이 꽤 있어요. 이태준이나 뭐 고시절에 뭐 방정환 선생님 뭐. 아. 아니 이를테면 최근에 나 저기 뭐야 김동성 작가 그림 그린 시골지와 서울지 뭐 아, 그거는 그것도 아무튼 짧잖아.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분량인 거잖아. 아니야 이거 훨씬 더 짧나? 어 엄청 짧아. 근데 시는 아니에요. 아 그래? 아우 막 이런 이래가 시 같은 느낌이 나나 한 줄 한 줄 막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시 같은데 손바닥 장자 써갖고 장편 소설이 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장르 중에 거의 한 쪽짜리 막 이런 동화. SNS도 없었는데 글을 짧게 썼단 말이죠. 네. 오, 되게 충격적이다. 난 이거 당연히 시라고 생각했거든. 느낌이 서정적이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 그림하고 어우러져서 되게 서정적으로 다가오잖아요. 함축적이고.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 이태준 이분이 약간 그런 좀 시적인 느낌의 짤막한 이미지적으로 확 오는 그런 이분의 다른 이 몰라쟁이 엄마란 동화책이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그 이야기들도 되게 짤막짤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좀 이미지적이긴 해서 그 짧은 글들의 묶음 중에 네, 하나지 한 번 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그 손바닥 장자 장편 뭐 이런 좀 희한하네. 벌써 그 일제시대 때 그런 시도를 한 거잖아. 그렇죠. 이분이 월북 작가였나? 월북 작가야. 그 저기 생물 연대를 잘 모르는 북한에 가셔서 언제 30년대. 30년대 많이 쓰신 책이래. 엄마 마중도 여기 실려있네. 이 몰라쟁이 엄마 안에. 어쨌든 시는 아니라는 거죠? 네. 단편지고 진짜 짧다. 근데 동화 속에 옛날에 그런 식의 글. 요즘은 이렇게 짧은 단편 동화가 잘 안 나오는데 한 단편이라고 해도 좀 분량이 더 있는? 그렇죠. 아니 단편 소설에 대해서 네. 뭐 공모전 같은 거 할 때 분량이 정해져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응모 못하는 수준이야. 미달네. 네, 옛날에 은근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꽤. 내가 이런 문학작품 잘 몰라가지고
아동문학 쪽에 이렇게 짧은 소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네. 그렇구나. 소설 도전할 수 있겠구나. 희망을 준다. 예. 장르의 한계라는 게 뭐 사실 장르라는 게 이런 시도를 해볼 수도 있구나라고 아이디어를 주는 쪽이어야지 장르에 갇혀서 뭘 못하면 안 되지. 그렇죠? 장수상 선녀님의 소녀도 얘기해 주세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받았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표 작가입니다. 그때 옛날에 팟캐스트 그 방송을 보다 보면 자기가 장수찬 선녀님을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나오는 선녀님의 몸이 엄마랑 똑같다고 그때 그래서 좋다고 그랬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엄마 미안. 근데 그 점을 굉장히 많이 평론가 분들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의 몸을 근데 오늘 명예와 달해를 보니까 또 여기도 할머니가 그치. 아까 우리 보면서 할아버지? 아닌데 할머니인데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할머니를 막 전통적인 할머니가 아니라 좀 다른 느낌의 할머니로 그린 명예와 달려서 그랬는데 장수탄 선녀님에선 진짜 이 여자의 몸을 되게 이상화된 것이 아니라 날것 그대로 표현한 목욕탕에 가면 자주 보는 이런 옛날 어렸을 때 우리는 애가 넷이니까 엄마가 꼭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깨워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너무 그 일요일 아침에 만화를 보고 싶은데 깨워요. 그러면 꼭 안 일어난 척해. 언니랑 나랑 막 눈 감고 그러면 끌고 가. 이렇게 때를 미는 거야. 빨개질 때는 때를 밀고 초코우유를 하나 사줬단 말이지 우리는. 아. 근데 그거를 매번 사주는 게 아니고 어쩔 땐 사주고 자기 마음이 느끼면 어쩔 땐 안 사주고 그러니까 오늘은 사줄까 말까 거기에 되게 목숨을 걸으시고 우리도 안 사줬어 어지간하면 근데 우리도 진짜 안 사줬어. 너무 부러웠어 난 요구르게 추억이 별로 없어 안 사줬어 빠유를 마셨는데 빠유 부럽네 그거 하나 딱 마시면서 나오면 얼마나 그러니까 상쾌하니 완전 상쾌 난 근데 그거를 할머니한테 준다는 이 말이 돼 이게? 이렇게 세상에 착한 소녀가 어딨어 이렇게 말이 돼 목숨 같은 요구르트를 그러니까. 너무 착한 아이야. 애들은 아. 마음 표현을 먹는 걸로 하더라고. 그쵸. 자기가 싫은 사람은 정말 일절.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애가 그렇게 어린 애가 아니지 않아? 7살, 8살. 7살, 8살 정도 되는 애여서 내가 봤을 때는 뭐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먹을 걸 줘서 애정 표현한다기보다는 뭔가 더한 프로세스를 겪어서 그거를 좋아하는 할머니한테 내가 양보할 수 있는 좀 다른 관념을 가지고 있는 소녀이지 않을까. 가끔 이렇게 사려 깊은 아이도 있어요, 이게는. 얼마나 행복하게 놀아줬으면. 그러니까 명예와 달해와 장수탕 선녀님의 주인공은 소녀가 할머니였어. 아 진짜요? 소녀 같은 할머니. 근데 아닐까요? 나이 든다고 네. 소녀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더 강화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렇잖아요. 예쁜 꽃 보면은 막 엄청 감탄하면서 한참 쳐다보고 이 넉전반의 소녀처럼 모든 사물을 막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좀 다른 점은 얘는 신기해서 보는 거고 어른들은 이제 지나온 세월을 함께 묻혀서 의미를 반추하면서 보는 거긴 한데 되게 꽃사진 많이 찍고 예뻐하고 눈 내리면 눈 와서 좋고 비 오면 비 와서 좋고 꽃사진에 시 있는 거 그거 자꾸 카톡으로 보내 우리 엄마 무섭게 그렇죠 저도 아니, 좀 근데 진짜 많이 보내시더라 서로 이렇게 꽃과 시와 문구와 또 거기서 한층 더 나와서 성경 구절까지 붙여가지고 뭐 문재인 것을... 욕하는 것만 아니면 다행이지 아, 우리 엄마 친구 그렇게 보낸 거야 꽃사진 욕 정치 색깔 하나 꽃사진 욕 이렇게 보내더라고 아 이 패턴이 있더라고 아, 한 가지만 보내면 잘릴까봐 근데 나는 이거 책 얘기를 다시 들어오면 장수탕 선녀님 보면서 조금 특이했던 점이 냉탕이었어 냉탕 너무 좋아하는데 목욕탕 얘기하면 후끈 달아오르는 그런 탕 온탕이나 아니면 사우나나 여기에서 겪는 어떤 지옥탕 같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 지옥탕이라는 책도 있잖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냉탕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고 싶기는 한데 이게 체구가 작아서 그런지 오래 못 견디겠더라고 이 냉탕에서. 뭐 수영장 같은 느낌보다 더 추우니까. 저도 감히 못 갔는데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엄청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러니까. 잘 가는데 아니, 애가? 수영장 같잖아요. 막 애들 첨벙첨벙 노는데 거기서. 근데 난 너무 추워가지고 잘 못 갔어. 일단 뜨거운 데 갔다가 뛰어나서 그로 가야 돼. 바로. 그치 넘어가야 잠깐. 돼. 근데 애들은 원체 몸에 열이 많고 그 목욕탕 자체가 공기가 이미 뜨겁기 때문에 애들은 냉탕에서 엄청 오랫동안 잘 놀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감기 걸리는. 아, 그래서 나는 그 생각을 좀 그래서 특이하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냉탕에 들어서 조금 아 여기가 재밌다라고 할 때 엄마가 불러서 그쵸. 이리 당장 와서 때를 불려라. 빨리 온탕에 와서 불려라 해서 꼭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다시 불려오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겪고 막 이래가지고 손가락이 쪼글쪼글해졌나 검사해. 너무 맞아. 싫었어 손가락 쪼글해. 이렇게 등 밀고. 넌 아들을 몇 살까지 데려갔니 목욕탕에? 우리 아들은 거의 안 갔어. 그치, 저. 우리 때는 내 남동생을 거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때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아, 너무 싫어. 엄마들이 좀 뭐라 네. 했겠네. 아, 그 큰 애를 데리고, 우리 엄마 진짜. 반 아이랑 눈이 마주치진 않았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목욕탕 얘기가 은근히 나왔잖아요. 그게 지옥탕도 나오고 장수탕 선녀님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목욕탕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게 이제 요즘 애들에게 경험이 공유되는 그런 차원은 그쵸. 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공감을 할까 막 그런 얘기들을 나눴었는데 근데 또 그 이야기 내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 때밀고 뭐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또 그 판타지적으로 즐겁게 되는 부분이 애들한테 공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같이 목욕한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점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왜냐면 요새는 뭐 놀이동산이나 뭐 이럴 때 수영장도 이렇게 리조트랑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함께 목욕하고 막 씻는 게 아니라 각자 이제 다 싸매고 방으로 그쵸, 들어가서 맞아. 방에서 씻고 뭐 하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함께 공동 목욕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근데 요즘 드라마 주말 드라마에 한 가족이 다 목욕탕 가는 씬이 나오는 거야. 다 나와 남자 남자들 여자 여자들 다 같이 나와서 요구르트를 빨면서 이게 들고 오는데 저 작가는 몇 살짜리 작가가 쓴 거지? 아니 근데 찜질방 이런 데 있긴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요즘은 찜질방 맞아 찜질방 가서 놀다 오지. 그래서 여탕 남탕으로 이제 해서 만나는 거지. 나와갖고. 아니 근데 이게 명예와 다리를 보면서 약간 이게 간병 얘기가 잠깐 나오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중풍에 걸렸는지 치매에 걸렸는지 계속 누워서 지내는 할머니를 집에서 모시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책이 나오는 2003년 요때만 해도 사실 요양원이나 이런 데 잘 못 보내고 맞아. 지금은 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다 요양병원에 가서 뭔가 케어를 하고 대외케어 시설도 있고 한데 이때는 거의 없었어. 맞아 그런 시부모님 모시는 여자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시부모, 친정부모 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별로 이 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 우리 엄마가 10년에 고생했거든. 아. 시부모님이 모신 할머니, 할머니가 자리 보존하고 10년 동안도 계시다 돌아가셨거든요. 게다가 그 전에 엄청 또 못되게 굴어놓고 마지막까지 엄마를 고생시킨 거지. 저도 할머니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오는 게 없어 나한테. 근데 나는 이 약간 놀러 가고 싶은 이 아이의 이 물색 없이 얘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아라는 애가 동급생 그 같은 같이 학교 다니는 정아 약간 황비용이야. 황비용.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머리 되게 많이 맞아요. 따지 않았어? 맞아요 맞아요 하나로 맞아요. 따든 둘로 따든 근데 나는 진짜 붙잡혀서 양갈래로 엄청 묶이고 따고 막 이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옛날 시절이라기보다 나는 요때 애들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그리고 얘 너무 물색 없이 너 뭐 타봤어? 뭐 해봤어? 뭐 근데 나도 진짜 뭐라 그럴까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자가용을 샀을 때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어, 좀 있으셨네요. 부자였어. 아, 우리 아버지가 약간 살짝 허영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 그리고 뭐 외국에 뭐 이렇게 사우디 갔다 오시면서 전축 싸우시고 뭐 이러셨었거든. 그런 걸 되게 좋아하셨던 거야. 근데 그 동네 70-80%가 거의 뭐 단칸방이나 그 판자집을 살던 야, 그 시절에 근데 애들한테 와 자가용 탑아냐 막 이러고 그 애들 얼마나 부하가 났겠어. 그냥 물색 없는 짐승처럼 사는 나. 앞뒤 사정 못 보고 공부님 정하였던 거야? 정하 같은 애였던 거지. 근데 얘 이런 애들도 되게 많았을 텐데 사실 그게 그 집에 놀러 가도 잘 모르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 뭐 할머니 그냥 누워서 아빠 계시대 뭐 이런 정도지. 저도 지금 아이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수업하는 애들. 그러면 어릴 적 얘기를 하면 선생님도 어릴 때가 있었어요. 약간 그 나이차가 나면은 애들은 그냥 지금의 상태의 저를 만나니까 그 이전 상태는 오히려 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생각했던 게 30대가 넘으면 인생의 즐거움 같은 건 그냥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요? 아니 한 20대 초반. 아 진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뭐 그냥 다 의무적으로 뭘 위해서 뭐 자식을 키우든가 뭔가를 그런 의무로 사는 거지 즐거움 따위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야 이거. 왜 그랬을까요? 근데 보니까 뭐 약간 이분이 중풍에 뭐 걸리셨거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홍시를 이렇게 파가지고 얼린 거를 파서 이게 항상 간식으로 드리고 하는 거 보니까 먹는 게 좀 부실한 상태, 이빨도 별로 안 좋은 상태에 자리 보전해서 누워 계시는 분인 것 같아. 할머니도 홍시를 좋아해 또. 신기해. 달잖아. 맛있어. 그 시절에는 가장 달았던 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옛날엔 과일이 많이 안 달았잖아요. 근데 나는 할머니가 이게 점점 어려진다라는 그런 설정이 아이들한테는 되게 이해하기가 되게 쉬운 코스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 저 약간 SF적인 느낌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벤자민 버튼이 그거 생각났어 나도. 너무 안타까웠어 그거 나이가 교차될 때 너무 슬펐어. 그런 표현이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원래 정말 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아기 될 쪼그라들고 때까지. 진짜 체구도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88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나중에는 거의 못 드시니까 진짜 체구가 점점 작아지고 말도 점점 못하는 상태가 되고 진짜 아기가 되는 게 맞긴만. 우리 친할머니는 자연사 하셨거든. 진짜 이렇게 쭉 해가지고 병원에 이제 가 계시지 않고 또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쭉 자연사를 하셨는데 돌아가신 일주일 전에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찾아뵀었어.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약간 고치처럼 누워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주변의 소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긴 하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되시더라고. 계속 그냥 아프고 힘들다 이러고 하셔서 너무 아파하셔가지고 할머니 그러면 음식도 못 드셔서 그 설탕물 있잖아. 아이고. 그거를 이렇게 설탕을 녹여가지고 녹인 물을 이렇게 입에 넣어 드시는데 우리 할머니 이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씹을 정도로 이제 근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야. 할머니 너무 아파하셔서 할머니 어떻게 할까 내가 돌려 누워드릴까요? 그랬는데 그냥 아파해서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자세를 좀 바꿔드려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 들었어. 깜짝 놀랐잖아. 너무 가벼워서. 이렇게 들었는데 나 그 순간 사실 그전에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 단계니까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제 할머니가 안 아프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막 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딱 들었는데 너무 몸이 가벼워서 그 순간 눈물이 확확 나더라고. 엄청 울었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너무 한순간 그 세월이 너무 허무해지는 거야. 그 94세 정도 되셨었거든. 그래서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는데 되게 놀랐었어. 이 너무 가벼움에 정말 남는 게 없구나.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신다는 게. 근데 나는 정말 우리 할머니 그 두 분을 보면서 어쨌든 당신들이 가진 그 양분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살아낸다라는 그 느낌이 있었고
딱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분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보이잖아. 근데 우리 할머니나 우리 외할머니는 외할머니 나름대로 자식을 키우고 가족들을 단둘이 했던 엄마로 남아있고 또 우리 친할머니는 또 친할머니 나름대로 자식들한테 엄마라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남아있더라고. 근데 우리 친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좀 여장부셨거든. 그리고 집이 폭삭 망했을 때 정말 호로단신 보찜만 들고 성경 공부하러 다시면서 전국을 떠돌아 유랑생활을 하셨어. 오 세상에.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되게 내가 되게 잘못 살았고 난 망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는 부분의 가치를 갖고 당신이 야. 멀쩡하실 때까지 경찰서를 다니셨거든.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손잡고 기도해줘야 된다고. 그런 구도자의 삶을 꿈꿨던 그 모든 걸 잃었을 때 본인이 구도를 따라서 그렇게 옮겨가는 게 되게 나는 좀 신기했던.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둘은 생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 이렇게 절망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가야 된다라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심지어는 우리 외할머니 몸 못 쓰고 말 못 하시고 해도 최소한 나는 그 의미를 잘 몰랐거든. 저렇게 아따 좋아 몰라 싫어 딱 세 마디 하셨거든. 할머니 하셨네 그래도. 우리 할머니가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말씀을 웅얼웅얼 하시려고 해도 다른 거는 다 의미가 안 통했고 그 세 마디만 통했어. 그 와중에서도 딱 이렇게 돌아가실 때 보니까 당신이 하신 일이 보이더라고. 그래서는 아 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배웠다. 그래서 그런지 이 할머니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뭐 이렇게 힘들게 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달애한테는 또 약간 이런 의미를 전달해주는 꿈속에서나마 또 엄마 아빠한테는 또 어떤 의미로 남아있었을 거야. 단순히 어떤 고생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살아있는 자에게 분명히 남겨주는 그 뭔가가 있기는 하더라고. 필요 없는 인생은 없듯이. 그 개인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네. 그 책이 되게 김고문님한테는 와닿는데 저는 할머니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몰라서 그냥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경험이 없어도 공감대가 있을 수는 있는데 다래가 할머니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있는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갑자기 그렇게 같이 우정을 나누는 식으로 가는 게 급작스럽다면 급작스럽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가 뭔가 그런 관계가 조금이라도 표현된 다음에 혹시 나왔다면 그럼 뭐 늘어지고 구구절절해질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나는 이게 되게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든 게 얘가 가고 싶은 거는 지금 놀이동산 그것도 하나의 짐승처럼 꽂혀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아이 마음이 네가 가고 싶다고 했잖아 정말이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있었고 이 뒤편의 추억에 할머니가 일어서 있었을 때 추억을 갖고 있는 애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나는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할머니가 자리 보전하기 전에 그렇지. 못 놀러 가는 것뿐이지 할머니 자체를 싫어한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 이해란 작가의 왜 우리 가족입니다라는 그 있잖아. 네. 거기에는 심지어는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없는 애가 나오잖아. 할머니가 치매 상태로 아빠를 오셨고. 버리고 떠났던 엄마가 그 친권이 있다라는 이유로 부양의 의무를 갖기 위해서 돌아오잖아. 우리가 생각하면 뭐 굳이 그래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나 그 책도 안 좋아. 오늘 왜 이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니까 아빠는 어떻게든 엄마를 모시고 싶어 하고 아이한테 그걸 납득시키는 그런 과정에 이제 오는데 그 나도 그 책이 되게 좋고 이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근데 다만 가족은 무엇일까? 요새 뭐 또 잘 모르지만 우리는 가족입니다인가? 뭐 그런 드라마 있잖아. 그런 것처럼 사실 가족은 모르는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해. 근데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도 뭔가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좀 얘기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이 책을 보면서 약간 그 이해란 씨의 우리 가족입니다. 그것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 나는. 요즘 소녀들은
아들 가진 엄마들이 위협을 가지는 그런. 난 그거 오바라고 생각해. 기가 센 네.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신화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그런 경우도 없진 않지만 워낙에 그 전에 안 맨날 남자애들 여자 때리고 그랬는데 조금 이제 그런 기센 애들 좀 있다고 막 요즘 남자애들이 여자애들한테 길을 못 편다느니 막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게 너무 소리가? 마음에 안 근데... 나도 아들 엄마지만 아들 엄마라서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오반 것 같아. 그게 힘이 세나라기보다 애들이 너무 그 성적이 좋으니까 거기에 치여서 그러니까 전에 커피숍에 앉아있는데 진학상담 같은 걸 거기서 하더라고요. 근데 남고를 가라 그러니까 남정을 가라 정설이더라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 처음 듣는 거였거든. 몇 년 전이니까 깜짝 놀랬다니까요. 성적관리 내신관리 하려면 여자애들이 없는 데로 가야 된다고. 요즘에 저런 것도 부동산 집 보러 갔는데 부동산 아줌마가 그 얘기를 해줬었어. 아들 있으시니까 이제 조금 크면 중학교는 저기 남중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 여기에서 집 사시면 뭐 그쪽도 그 중학교 가기 좋다고 막 이런 얘기 해주고 그러더라고. 단순하게 그냥 성적 관리로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수시 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뭐 생각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것만 계산하면. 근데 이게 여중 여고 나와서 여대에 나오고 막 이런 애들을 이렇게 보면 확실히 조금 정서적으로 경험이 어쨌든 늦어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편견도 많아지고 환상도 많아지고 뭐 이런 맞아. 것 같아. 까꿀로도 마찬가지. 남중 남고 나와서 대학 끝다고 보면 꼭 이상한 짓 하잖아. 맞아. 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꼭 이렇게, 이렇게 들이밀고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걸 어떤 비상식적인 게 벌어질 때 보면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것들이거든. 근데 그게 모든 게 대학의 문제인 거야. 이놈은 대학을 가야지만 이 삼성을 들어가고 SK를 들어가고 대기업에 뭐 이 노동판에서 생각했을 때 야 넌 그래도 대학을 나왔잖아 라는 말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한다랄까야. 그 되게 즉각적인 어떤 노동의 시장에서도 야 넌 대학을 나왔으니까 넌 똑똑하잖아 뭐 넌 이렇게 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대우받아도 정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문화가 너무 이렇게 팽배해 있어서 어쩔 수가 없나?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 모든 사람들이 다 삼성과 SK같이처럼 해야 성공했다라고 생각 SK 뭐 이런 대기업을 다녀서 모든 걸 다 챙기고 월급도 뭐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게 성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하나? 네. 애들이 그래요. 아 근데 요즘 애들은 정말 꿈이 뭐냐 그러면은 되고 싶은 건 없는데 돈 잘 벌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아 그치 돈이 없으면 불편하긴 한데 저 자체도 막 돈 때문에 불편을 겪지만 그렇다고 돈이 아주 많이 주는 저기 뭐야 하기 싫은 일인데 돈 많이 주는 것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돈은 적게 버는 삶이 있다면 저는 후자를 택할 능력이 없어서도 있지만 약간 저는 그래도 돈 많이 준다 해도 하기 싫은 건 하기 싫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아직 덜 성숙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글쎄다 이런 생각이 근데 너무 그러니까 한 10여 년 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약간 돈 얘기를 대놓고 하는 게 조금 품이 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언젠가부터 저는 뭐 10억 만들기 막 이런 얘기 하고 막 너무 돈 얘기 하는 게 자연스럽고 이렇게 그런 문화에 애들도 물들어서 있지 않을까 싶어. 우리 때도 그런 얘기를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꾸 애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집에 놀러 가고 이러다 보니까 집의 크기가 비교가 되잖아요. 누구 집은 좀 클 수도 있고 누구 집은 좀 작을 수도 있는데 그걸 평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걔 친구를 차에 태워가지고 같이 집에 데려다 주는 그 사이에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집 몇 평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애들이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에 물들어서 그렇죠. 애들이 뭐라고 할 게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요? 어, 나는 뭐 니네 아버지 월급은 얼마야? 어, 나 초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아, 애들끼리 모여서 했어. 니네 아빠 얼마 벌어? 막 이렇게. 비싸다. 하는 애들은 또 했겠지. 그냥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그런 게 그 상도동에서 그 골목길에 앉아가지고 애들끼리 뭐 얘기하는데 나는 얼마 받는지 실제로 몰랐거든.
근데 나는 그냥 자신 있게 100만원 받아 막 이러면서 막 그 막 자기들끼리 뭐 뭔가 그런 돈의 액수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게 우리 제가 딱 주공 아파트 단지 살았는데 그 아파트가 13평, 17평, 21평이 있었어요. 근데 딱 몇 동 하면 다 아니까 더 얘기를 안 했나 봐. 그냥 서로 몇 평이다 얘기를 하진 않았어. 그냥 몇 동, 아, 쟤는 몇 동 살잖아. 아, 근데 우리도 그건 아파트 문화에 되게 전형적인 게 A, B, C, D, E까지 있었거든. 근데 2동이 제일 컸어. 쟤는 2동에 살아 그러면 아, 그래. 좀 사는구나. 쟤 A동에 살아 그러면 A동은 평수가 작았거든. 아, 그래. 약간 그게 딱딱딱 그 들어오는 어쩔 수 없는 왜냐면 규격화된 규격이 있고 서로 애들이 맞아. 다 정보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나는 어느 정도 그게 안 되라고 하는 것도 나는 되게 좀 본능적이지 않은 것 같거든. 애들이 그거를 노출이 됐을 때 아무렇지 않지만 그게 나중에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면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아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갔던 게 이상했던 거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그런 막 돈 얘기를 대놓고 하는 게 그렇게 권장할 만한 대화는 아니다라는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는 거지 애들이. 1학년 때는 몰라. 미술학원 미술 거기 문화센터에서 알바한 적 있었거든. 선생님으로 내가 그걸 왜 했나 몰라. 근데 거기 쌍둥이 남자애들 있었거든요. 잘생기고 집안 조금 아무 그런 애들이 자기 삼촌 소개시켜주겠다는 거야 나를. 선생님 소개 좀 받자 그랬어. 그때 내가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20대 후반에 자기 삼촌 소개시켜주겠다는 거야. 근데 걔는 예, 거기 나이가 걔네들은 그 개념이 없더라고. 개념이 어려 보였겠지. 아, 선생님 소개시켜줄게 하더니 근데 선생님 자기 삼촌은 무슨 차도 되게 좋은 거 몰고 되게 무슨 돈도 많이 벌고 내 삼촌님은 얼마 벌어요? 그러니까 걔 하나가 야 100만원 벌겠지 이러는 거야. 내가 문화센터 50만원 벌고 나가고 있었는데. 아, 근데 그런 건 있더라. 오히려 애들 때에는 되게 즉각적이고 쟤는 좀 돈 많은지 마이 쟤는 좋은 차 타는 아이 뭐 그냥 그게 거기까지지 그거 이상의 뭔가 가치 정보가 없으니까 가치가 이렇게 탑재가 안 되는데 요새 학원 어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회계사 애도 오고 대기업 다니는 애도 오고 그다음에 애 엄마도 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약간 가치관이 딱 어느 정도 박혀있는 데서 쟤는 좀 더 더겠지? 예를 들면 제일 부유해 보이는 젊은 애가 좀 출장을 갔다 오거나 여자친구랑 뭐 어디 일본을 여행을 갔다 오거나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반대쪽에서 이렇게 좀 불필요하지 않아? 약간 이런 좀 오버하는 것 같아. 막 무슨 뭐 돈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약간 그런 뉘앙스. 그러니까 리얼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걸 돌려가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에 맞지 않은 부분을 또 들이미는 거야. 그 어떻게 보면 결국은 그 대기업 다니고 있는 애가 이 대화가 안 되니까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안 나오기 시작해 답답한 거야.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내가 좀 즐겁고 내가 먹고 내가 뭐 어디 무슨 레스토랑에 가서 여자친구랑 막 이런 걸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반대쪽에서 뭐 아줌마들이 뭐야 뭐 돈 쓰고 있네 뭐 이렇게 막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논다 그럼 알차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노느냐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나오더라고. 근데 어렸을 때는 사실 그 되게 리얼한 정보를 끄지만 끝나고 사실 그 이상의 생각은 안 하잖아. 근데 어른이 되면 오히려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더 많이 상상하고 더 많이 판단을 내리려고 하더라고 사실. 하긴 그런 것 같긴 하네요. 그치. 사람마다 가치가 다 다르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가 에코백이나 메고 다니고 이랬어. 그렇지. 유유. 근데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어떤 목동 사는 작가분이 이상하게 출판사에 갈 때는 집에 있는 명품백 내려놓고 에코백을 들고 가야지 될 것 같다고. 맞아 맞아. 그 동네 학부모 만날 때는 그러니까 목동에 사니까 그 동네 학부모 만날 때는 이제 또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출판사 갈 때는 그런 거 들고 가면 오히려 더 이상한 느낌이라고. 나 원천 봉쇄한 적도 있었어. 우리 엄마가 뭐 며느리한테 모피를 해주려고 했나 하여튼 그랬었어. 그래서 모피 간단한 모피 반코트 뭐 이런 거 뭐 해준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쫄쫄였다가 엄마가 너도 하나 골라라 딱 이러는 거야. 와우! 제가
얼룩 골라야지. 우리나라에서 모피를? 내가 굳이. 왜 이래, 왜. 왜냐면 우리 올케는 딴 나라에서 사니까 필요할 수도 있지. 근데 나는 굳이 서울에 살면서 모피까지 입을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모피를 엄마가 고르라고 하지만 난 고르지 않겠다. 막 이랬더니 엄마가. 사준대잖아, 사준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준다 그럴 때 하나 업적 받지. 왜 안 받냐, 막. 뭐라고 하시길래 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출판계에서 모피를 입고 나타나면 매장이다. 왠지 슬프다. 아니 슬픈 게 아니라 난 솔직히 말해서 저 내가 동물학대 이제 나는 돈이 10억이 있어도 모피를 안 사. 근데 우리 엄마는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왜 도대체 돈으로 달라고 하는데. 아, 왜 안 받을 걸 안 받아. 아니, 돈이 있어도 안 하겠다라는데 왜. 물론 나는 모피를 뭐 살 돈은 없지만 어쨌든 모피를 살 생각이 없다고. 난 그리고 동물 그 내가 동물 껍질을 그 가끔 있잖아 소가죽 뭐 신발 같은 거 이런 거 신고 있는 것도 죄스러운 사람이야. 근데 가죽이 좋긴 좋더라고. 내 신발은 진짜 가죽이 내 좋음을 갑자기 깜짝 놀랐잖아. 아니 모피도 따뜻하겠지. 근데 나 진짜 신발은 무드질이 되게 잘 되어 있는 무슨 신발이었어. 엄청 비싼 신발이었어. 근데 그 발을 이렇게 싹 신는데 어머 촉감이 다른 거야. 안 신었어 안 신었어. 너무 진짜 그거는 신발이 근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게 그 소가죽이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안 사고 그 가게 주변을 한 7바퀴 돌았나 봐. 사고 싶다. 근데 너무 비싸다. 사고 싶다. 근데 소가죽이야. 사고 싶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사야 되는데. 아무튼 그 신발이 그런 게 있어. 그러니 옷도 그렇겠지. 사실 모피가 따뜻하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입을 정도는 좀 아니지 않아? 우리나라 이제 시베리아 날씨예요. 그 잠깐 며칠을 위해서 야 뭐지 그 하지 마요. 그 방한 복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심지어는 다 그 뭐 오리털 다 뺏겨가지고 그 오리털도 엄청 난 나의 그 길티 플레저라고 할 순 없지만 아무튼 거위털 거위털 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사실 거위들이 너무 괴롭히는 방식으로 뽑는다 해가지고 너무 사고 싶은데 너무 마음이 걸리고 비싸기도 하고 내가 어느 브랜드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공정무역처럼 거위들한테 결국은 샀어. 그래? 그 고통을 주지 않고 거위털을 채취하는 또 그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는 왜 또 가격이 더 비싼가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막 뜯어내는 게 아니고 사살 다 죽어가면 뜯어내니까 먹는 것도 그치. 먹는 것도 막 키우는 애들 유기농 얼마 비싸요. 우리 오늘 책 얘기 진짜 안 한 거 딴 얘기 엄청 많이 한 것 같아. 오늘은 정말 수다였어. 야 근데 늙은 소녀들의 대화야. 아 맞아. 그러다 대화. 보니까 제가 계속 소환이 되고 있는구나. 그치 우리가 겪은 소녀시대는 아주 그 요새랑 너무 다르니까 사실 맞아. 감성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놀이 방식이나 그 환경 자체가 너무 달라서 키워드 바꿔주세요. 소녀 아니고 추억 뭐 이렇게. 아 그럴까? 약간 너무 소녀들을 옥죄면 안 돼. 소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애들을 너무 잡아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 애가 나중에 그걸 꼭 그만큼 더 한다니까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전에 말했던 그 지랄 총량의 법칙 그것처럼 맞아요. 자 마무리 해봅시다. 어머 벌써 마무리야? 오늘 뭐 우리 소녀를 뽑아오고 소년 얘기 안 하고 할머니와 그렇죠. 소녀 시절의 이야기를 하느니라. 그렇네요 진짜. 반성하면서 그래요. 할 말이 없네요 갑자기. 정리를 하자니 너무 막 중구난방이어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근데 내 생각에는 그래도 일관성이 있었어요. 정말 옛날 얘기를 했잖아. 나 때는 말이야. 우리 오늘은 꼰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40대 이하적 지금. 맞아. 근데 그 나의 독선 모습도 골라온 책이 다 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네, 책 선정이었어. 여행도 그렇고 소녀도 그렇고 다시 한번 정해서 주제 정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약간 키워드를 조금 더 좁혀가지고 아예 시간대도 그렇고 그 출간 순서나 이런 것도 그렇고 아예 구체적으로 정해볼까 봐. 다음 키워드를 정할 때는 예. 네. 근데 뭐 또 아니면 어때.
주제가. 하기는 우리는 이게 바꾸실까? 맞지 않나요? 중구난방 수다? 모두의 추억을 공유해서 너무 좋았던 방송이었습니다. 네. 주제 소녀 아니고 늙은 소녀로. 네. 늙은 소녀와 우리의 옛 시절. 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이영진 작가에 대한 연출력과 막 이런 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왔다가 거의 뭐 7, 80년대로 소환돼가지고 7, 80, 90년대까지 이렇게 소환됐다가 와가지고 저 이영진 작가님 이렇게 놓쳤는데 다음번에 저희 좀 한국 작가 소개할 때 이영진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사실 저는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이라서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영진 작가님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했다가 오늘 다른 데로 소환됐다 와가지고 다시 한번 기약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네. 해야죠. 자, 오늘 즐거운 우리 여자 아이들 그림책 오늘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는 만나기로 해요. 또 만나요. 바이바이.